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환상우입니다. 오늘 해부학과 운동 이야기 그첫 번째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방송이네요. 사실은 녹음이죠.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걸 지금 업로드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대본을 제가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앞으로도 안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 물론 실수나 뭐 말을 더듬는 것들이 물론 이렇게 사람을 못 믿게 하지만, 저는 그것들 다 인간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편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첫 번째 방송이라서, 녹음이어서 굉장히 좀 어설픈 게 많아요. 지금 컴퓨터에서 그냥 마이크 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뭐든지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리 근육도 있을 테고 엉덩이 근육도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생존, 인류가 생존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생존이란 뭐 서바이벌 같은 느낌이 좀 드시긴 할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내가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통증 없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은요, 바로 허리 근육입니다. 허리 근육. 구용어로는 요근이라고 하고요. 허리 요자 써서요. 영어로는 소에스머슬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이 근육은 선생님, 뭐 청취자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허리와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발기기 자세에서 두 발로 직립할 수 있도록 몸통을 만들어주고 고정시켜주는 근육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허리근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직립, 즉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없겠죠. 이 허리근은 요추, 즉 허리뼈를 양옆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잡아줘요.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리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다리의 움직임도 같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허리뼈의 자세, 허리뼈의 어떤 서 있는 그런 안정성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다리의 가동성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허리 근육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좌식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업무 보다 보면 하루에 뭐 6시간 앉아 있는 건뭐 기본이죠. 그쵸? 이렇게 계속 앉아 보면은 허리근의 어떤 유착, 허리근의 유착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두 발로 섰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허리뼈가 불안정해지겠죠. 물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검사해야겠지만요. 보통 그런 경향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허리근은 상당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뭐 인체의 근육은 중요한 근육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뽑고 싶은 게 바로 허리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육으로는 큰 볼기근, 구용어로는 대둔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글루테스 맥시머스라고 합니다. 뭐 대둔근은 뭐 워낙 중요하니까 선생님들, 청취자 선생님들 다 많이 아시겠죠. 네.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대둔근이라는 근육은요, 마찬가지로 인체가 두 발로 설수 있게 몸통을 고르게 세워주고요. 동시에 저희가 걸을 수 있도록 전방 추진력을 발생시켜줍니다. 동시에 광배근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보행을 했었을 때, 탄성 에너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수 있는 바로 근육이 대둔근, 즉큰 볼기운입니다. 그리고 해부학을 좀 아시는 분들이면 알겠지만, 이큰 볼기근은요, 장경인대라고 합니다. IT 밴드라고 하는 그런 길다란 어떤 그막 띠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유인원 원숭이들 혹은 애기들 있죠. 아직 성장기가 아닌 유아기에 있는 애들, 유아기에 있는 애들과 원숭이들, 이 친구들은 그 장경인대와 대둔근 간의 어떤 연결성이 발달이 안돼 있어요. 사람이 두 발로 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장경인대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즉큰 볼기근과 장경인대는
인체가 보행할 때 필요한 긴장과 밸런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무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힙업 운동이 있어서 엉덩이가 크게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이 적절히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보디빌더 선수 몸 크게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등을 못 긁어요. 왜냐면 큰 근비대가 워낙 좋아서 이 등까지 손이 닿지 않거든요. 약간 그런 겁니다. 제가 보디빌더 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떤 근육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그 크기와 어떤 근력이 적절하게 병행이 같이 돼줘야 돼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해당 근육의 어떤 근비대를 최대화함으로써 그 근육이 갖고 있는 미용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분들 이제 대회 하다 보면 그런 근육의 이쁜 모양과 그런 근육이 갖고 있는 어떤 크기들 이게 되게 굉장히 이쁘게 발달해 있어요. 하지만 그 근육이 좀 어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동범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발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대등근 같은 경우도 무조건 힙업을 위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대등근이 갖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엉덩이 운동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볼기근의 기능은 기립 자세, 즉두 발을 설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는 전방 추진력을 적절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근육은 복행근이 있습니다. 복행근이 이제 가로배근이거든요. 배가로근, 죄송해요. 배가로근이라고 하고요. 부용으로는 복행근이라고 합니다. 배복자 쓰고 가로행자 써세요.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버스 오브도미니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음이 좀 그렇죠. 이 복행근은 자세를 유지를 하게 해줍니다. 복행근은 이 골반과 흉곽 있죠. 갈비뼈를 딱 이렇게 스티커처럼 이어줘요. 코르셋 아시죠? 코르셋. 그러니까 코르셋 근육이라고 합니다. 코르셋이라고 하면은 옛날 뭐 유럽 여성 귀족들이 허리를 얇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쪼맸던 그런 속옷이잖아요. 그것처럼 몸통을 가로로 쫙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가로로 잡아주게 될까요? 바로 몸통. 사람이 두 발로 쓰면서 필요한 복압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복행근이. 두 발로 쓰게 되면 중력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아래로 떨어지게 됐을 때, 만약에 복압이 유지가 안 된다면 몸통은 앞으로 그대로 고꾸라질 거예요. 이런 복압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몸통이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복행근은 항상 약간의 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압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풍선이 몸통이라고 생각하면은 풍선을 몸통 손을 이렇게 옆으로 잡아보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잡는 게 복행근의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이 풍선은 이렇게 압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좀더 홀쭉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복행근은 이렇게 사람이 길이 짜서 쓸수 있도록 적절한 복압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행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육은 바로 가로막입니다. 횡경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횡경막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보는 저희 돼지 갈비살, 그거에 바로 이제 돼지 횡경막입니다. 횡경막은 숨을 들이고 내쉴 때, 즉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경막이 수축을 해서 폐, 흉강의 압력을 음압으로 만듭니다. 음압으로 만들기 때문에 밖에 있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호흡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횡경막은요, 갈비뼈 아래를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고요, 요추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거 차양막인데 D자로 된 차양막 아세요? 그런 약간 역할을 해줘요. 이게 또 말로 하니까 좀 어떻게 또 그림 같은 걸 보여드려야 좀 이해가 가실 텐데, 흉곽에 붙어 있고 요추에 이렇게 기역자로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횡경막 같은 근육은 포스처, 즉 자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호흡의 역할도 같이 해주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호흡을 잘못 쉬어요, 호흡을 잘 못해요, 그렇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세에서 필요한 어떤 역할을 호흡에다가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럼 자세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횡격막은 포스처, 즉 자세를 유지하는 기능과 호흡을 하게 하는 기능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다른 한 가지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제가 뭐 A라는 일도 해야 되고 B라는 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횡격막이라고 할게요. 저는 A라는 일도 하고 B라는 일도 해요. A를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B에 할 일이 점점 쌓이게 되죠. 약간 이런 겁니다. 비유가 좀 됐으나 모르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횡격막 같은 경우는 호흡 그리고 포스처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횡격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근육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다리 근육도 있겠죠. 다리 근육도 있겠지만 저는 포스처와 호흡에 있어서 중요한 근육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이제 진화할 때뭐 다윈의 어떤 그런 진화론에 따르면요, 양서류에서 어류에서 양서류로 발달하게 되고, 양서류에서 이제 인류로 이제 발달하게 되잖아요. 뭐 영장류를 거치지만 양서류에서 인류로 발달하면서, 즉 어류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가장 첫 번째로 받는 스트레스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에 맞서서 포스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맞서는 스트레스가 바로 호흡입니다. 물에서 하는 아가미 호흡과 뭇에서, 즉 육지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하는 호흡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크게 포스처와 호흡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근육을 알아봤는데, 포스처와 호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두 가지 근육이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두 가지 어떤 기능이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허리근, 그리고 큰 볼기근, 그리고 배 가로근, 그리고 가로막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잠잘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뭐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피드백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마찬가지로 인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부학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좀 부서가 없었죠? 네, 근데 앞으로도 좀 없을 것 같아요. 뭐 대본 쓰고 이런 거좀 싫어하는 성격이라 즉흥적으로 좀 많이 합니다. 다음 이제 방송에서 더 추가할 게 있으면은 다음 방송에서 이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